쌀그 아, 아 뭐야? 아 이게 죽냐? 우리 팀 들어온데 왜 자꾸 엄마 없는 거 티를 못 내서 안 다림? 이제 두 번 죽었구만. 입 오지게 터네. 12년생이면 몇 살이야 도대체? 어? 아 또 죽었네. 왜 계속 죽노? 너네 엄마 그만 따라가라 이 씨. 헤드립질이야! 잼민아 입 털지 말고 전화해라. 번호 뿌림 수고. 채팅 차단. 아이고 잼민이 냅다 쫄았죠? 아 주말인데 할 게 없네. 여친이나 만나러 가면 딱이겠다. 그런데 여친이 없지. 카톡. 어? 뭐야? 해외 카톡? 누구지? 에? 뭐야? 보이스피싱 이런 건가? 아 롤 그 자식이구만? 카톡. 어? 이 자식 뭐야? 우리 가족 사진을 어떻게... 아, 나 배사가 가족 사진이지? 깜짝아. 네 엄마 못생김. 근데 아빠는 지금? 이게 패드립을 하네. 미쳤나? 뭐야 쫄아서 거절하는 거 봐. 형 호천안 도대체 언제 갚아? 뭐야 어디 갔어? 밖에 나갔나? 카톡. 에? 폰이 방에 있네? 뭐야 어디 간 거야? 그나저나 누구길래 계속 카톡을 보내? 여친인가? 어디 한번 여친 얼굴 좀 볼까요? 비번이... 형 생일? 아니네. 내 생일? 아니네. 우리 집 비번? 맞나? 딱대! 뭐야 이거? 아따 시원하다. 어? 야 너 내 방에서 뭐하냐? 아 형 돈 언제 갚아? 아 보내줄게. 까먹고 있었다. 오키오키 그거 말하려고 들어왔지. 나 까볼게. 아 핸드폰 어디 간 거야 도대체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하도야 나 어떡하지? 여보세요? 동생이라 했지. 카톡은 방금 너가 대신했던 거고. 네 맞아요.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. 카톡. 어? 누구지? 어머 이게 뭐야? 어머 얘 뭐야? 이거 나 아니야? 희석아. 어? 왜? 나 핸드폰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? 엄마가 너 핸드폰을 어떻게 하니? 그 이것 좀 한번 봐줄래? 이거 요즘 보이스피싱이니? 어? 보이스피싱? 줘봐. 여기. 어? 뭐야? 이 해외 계정 아까 걔 같은데? 아까 걔라니? 누구? 아니 그 롤에서. 어? 근데 엄마 번호를 걔는 알 수가 없는데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야? 어? 잘 모르겠어. 어떻게 된 거지? 롤에서 만난 애가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? 애초에 나한테 연락 온 사람도 롤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가? 어? 이게 뭐야? 야 차단했냐? 답장해라. 이름 김미연. 나이 43세. 생일 7월 1일. 뭐야 이거? 엄마 요새 뭐 이상한 문자 링크 같은 거 클릭한 적 있어? 아니 그런 거 없는데. 왜 뭐라 왔는데? 형 이거 형 폰 아니야? 거실에 있던데? 에? 아니 내 폰이 왜 거실에 있었냐? 엄마 일단 여기 핸드폰 카톡 내용 한번 확인해봐. 아니 도대체 왜 거실에 있었던 거야? 어? 어? 연락 또 왔는데? 무슨 연락? 야 강희준 너 내 폰으로 뭐 했냐? 희준이는 왜? 일단 이것부터 봐봐. 아니야 일단 나 먼저. 야 강희준 뭔데 그래? 뭐야 걸렸나? 너 내 폰 거실에 있던 거 거짓말이고 네가 내 폰 가져가서 얘랑 보톡했지? 이거 뭐냐? 아 보톡하고 나서 방을 안 나갔네. 그게 사실은 형 토가서 여친인 줄 알고 몰래 봤는데 토가 내 사진 보내면서 나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폰 갖고 있다고 하니까 몰래 가져가서 보톡하라길래 보톡만 했을 뿐이야. 뭐? 보톡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? 설마 너 그 사람한테 엄마 번호랑 사진 보냈니? 아니야 안 알려줬어. 보톡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달라고 협박하길래 내가 구글 기프트 카드 핀번호만 보톡으로 알려준 거야. 거짓말 치지마. 그럼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고 사진은 어떻게 갖고 있는데? 근데 엄마는 아까 왜 놀란 거야? 이것 봐 얘가 카톡으로 무슨 링크를 보냈더라고. 이거 들어가서 봐라. 뭐야? 엄마 그거 링크 절대 누르지 마. 누르면 해킹당해. 이미 눌렀는데? 에? 아니 그걸 왜 눌러? 누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 나오더라고. 이거 봐. 뭐야 이거. 이거 푸사 엄마 사진 아니야? 어? 맞네? 팔로우 목록 좀 보자. 어? 뭐야 얘 우리 가족 팔로잉 다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? 미친 우리 아빠도 있는데? 얘 뭐야? 형이 알겠지? 얘 도대체 누구야? 누군데 형한테 내 사진을 보내? 그래 얘 누구니? 아 그 게임하다가 싸워서 내가 번호 주고 전화하라 했던 애 같은데 그때 그럼 우리 가족 번호 사진 인스타 계정을 다 알 수가 없는데? 너 폰 걔한테 해킹당한 거 아니니? 아
롤에서 만난 애가 내 핸드폰을 어떻게 해킹을 해? 아! 너네 고무부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잖니. 지금 전화해봐야겠다. 아니 형이야, 번호 줬다 해도 우리 가족 정보는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? 진짜 해킹당한 거 아니야? 야, 초딩 같던데 무슨 해킹이야? 아휴, 왜 너네 고무부랑 고모 둘 다 전화를 안 받니? 주말이라 쉬고 있을 텐데. 너네 현수 번호 있니? 나 없는데. 사촌 동생 번호도 없니? 나도 없는데. 어, 인스타 마팔이다. DM 보내볼게. 어, 바로 연락 왔다. 지금 전화 올 것 같은데? 어, 지금 딱 전화 왔네. 어, 현수 아빠, 지금 해킹 이런 거 경찰서 가도 주말이라 신고 못하지. 아유, 우리 큰일 났어. 에? 무슨 소리예요? 말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그 사진도 보내줘야 하고. 어, 진정하시고요.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형님 출장 가셨죠? 차로 안 오면 꽤 걸릴 텐데. 버스로 20분이면 가는데요. 뭐 가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갈게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오세요. 뭐야, 무슨 일 있대? 뭐 해킹을 당했나봐. 지금 이모 오기로 했어. 에? 해킹? 너희들은 일단 집에 있고 엄마만 갈게. 아니야, 설명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같이 가자. 어, 그래, 그러자. 야, 너도 가. 뭐야, 너 왜 그래? 이거 뭐야? 얘 엄마 얼굴 스키미니 토일렛으로 합성했는데? 저희 왔어요. 오셨어요?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. 해킹동한테 막 돈 뺏기고 그런 거예요? 일단 제가 핸드폰부터 봐드릴게요. 줘보세요. 괜찮아요. 범인 이미 누군지 알아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예? 어떻게요? 아, 아까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감히 엄마 얼굴을 합성을 해? 야, 쟤 일단 차단해버려. 나도 차단해야지. 그래, 얼른 고부부 집에 가자. 현수한테 지금 출발한다 그래. 어? 뭐야, 왜 현수 차단되어 있지? 나 현수 차단한 적 없는데 버그인가? 설마? 형, 그 해커 계정 차단 풀어봐. 어? 현수 말고 아까 그 자식? 어, 풀어봐 빨리. 됐어, 왜? 이제 현수 DM 봐봐. 어? 뭐야, 차단 풀렸네? 엄마, 그 협박범이 보낸 엄마 사진 어디서 누구랑 찍었어? 그냥 카페에서? 누구랑 있었어? 그거 지난번에 고모네랑 물놀이 가서 카페에서 찍은 거지. 응, 협박범이 보낸 내 사진도 물놀이 그때 사진이야. 야,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? 인스타 차단 기능은 A 계정을 차단하면 A가 만든 다른 계정들도 싹 다 차단돼. 협박범이 보낸 사진도 저희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에요. 근데 저희 여행 사진들 단톡방에 공유했었잖아요? 그럼 설마? 거기다 우리 엄마 번호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김현수 너지? 어? 아닌데? 우리 현수 12년생이지? 롤, 닉 12년생 차은우구나? 사실 롤에서 화내서 번호 추가해보니까 형이길래 조금만 골려주려 했는데. 넌 이게 조금만 골려주는 거니? 야, 너 제정신이야? 이 정도로 상황이 커질 줄 몰랐어. 아빠도 이 정도로 화가 날 줄 몰랐어! 죄송해요, 다음부터 안 돼!